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샌프란시스코 밀턴 울리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 오늘 말이죠. 아, 샌프란시스코에, 예, 잠깐 나왔습니다. 예, 또. 아, 샌프란시스코에 또 우리 그 우연한 행복, 우리 캠피디 형님 소개로 알게 된 또 구독자가 한 분 계신데요. 아, 제가 그 경상북도 대구 출신 아닙니까? 대구. 예, 또 같은 또 대구 출신인 또 경상도 사나이, 예, 또 한 분 계신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한번 만나가지고, 예, 같은 또 지역사회에서, 예, 또 같은 또 시청자, 예, 또 울리불리 구독자로서, 또, 예, 한번 만나가지고, 샌프란시스코 구경 한번, 돌아다녀 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예, 어떻습니까, 오늘? 어? 오늘 또 가다마이 또 오늘 또, 예, 인정? 예, 오늘 또 뭐라, 어? 파마도, 파마하고, 예, 오늘 아침부터 또 가가지고 또 미용실 가가지고 파마하고, 예, 또 오늘 또 손님 만난다고, 요래. 예, 가다마이 정장. 깨끗하이. 예, 또 이래 또 차려입고, 예, 이래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은 일단은, 아, 그 친구 집으로 일단 가서 그 친구가 차가 없다 그러니까 일단 그 친구를 먼저 픽업 해가지고, 예, 어디로 갈지 한번 다시, 방송을 키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시죠. 빨라빨라. 아, 여 있네. 아, 네, 어제 목장 그대로 왔습니다. 예. 네. 어제 그 방송 보셨습니까? 아니, 못 봤네요. 아, 새벽에 못 보셨군요. 새벽에 자야죠, 이거. 아, 이거 새벽에는 이거. 잠을 자는 시간이지, 이렇게. 아, 그런 거예요? 아, 어디로 반갑습니다. 어디 가시게요? 일단은, 네. 뭐, 어디로 가야지? 아니, 날씨가 좋아서 오다 보니까. 네. 금문교 보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안개 때문에. 아, 오늘 금문교. 근데 금문교가 싹 보이더라고. 그래서 금문교를 일단 한번 좀. 금문교 가려면 촬영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나. 아. 어, 이거 일단 찍어서 가면 되지, 뭐. 아. 우리 금문교 건너편으로 한 가보자고, 오늘은. 아, 건너서. 어, 거기, 여기 입구에 차 대고, 그, 주차하고, 걸어서 건너갔다 온대. 아, 차를 몰고 가지, 뭐. 다리 아픈데. 괜찮겠나? 참, 괜찮아. 어, 마스크 썼으니까 살짝 나와도 되잖아, 얼굴. 요래요래. 어차피 다 알아요. 다 알아? 오늘 뭐 그러면 일단은 뭐 간단하게 이거 우리 이거 같은 저 일단은 내가 소개는 이 방송은 아니거든, 녹화거든. 네. 대구 이제 우리 또 같은 또 대구 지역 또. 아우 수성구. 아 형님 수성구랑 저랑은 질이 다르죠. 수성구, 우린 또 수성구 부자, 수성구 부자 동네인데. 수성구 중에서도 또 비팅이 좀 살짝 가창. 전 동네. 아, 에 가창 전놈 아이가. 어, 동네 어디라 그랬지? 아니, 저는 학교를 거기 나왔어요. 거기서, 20살 때부터. 20살 때? 20살 때부터 미국 오기 전까지. 그렇구나. 군대 빼고 한 13년? 그렇구나. 거기는 버스 기사보다 더 잘 알죠, 길을. 택시 기사보다. 예. 아, 참, 이거. 코로나 나가지고, 우리가 창이 만나기가 좀 이렇게 좀 껄끄러운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더, 만났으니까. 걸리면 뭐, 팔자겠죠. 걸리면 뭐, 팔자겠죠. 제 팔자에 뭐. 근데 솔직히 지금은 하도 그래가지고, 뭐지, 그거 뭐야. 벌써 몸에 그거 됐을지도 몰라요. 면역력? 네, 네. 면역력이 생길 수도 있고. 아, 저는 한 2월 달에 정말 심하게 감기를 한번 날았거든요. 그때는 포틀랜드에 있었는데. 아, 그때는 포틀랜드에 있었고. 1년 잠깐. 1년 잠깐. 원래 5월 달에요. 원래 여기 살다가. 방문제 때문에. 근데 그때 한번 샌프란에 있는 친구가 한번 놀러 왔어요, 집에. 그리고 나서 걔가 가고 나서. 한 2주 동안 얼마나 아팠냐면. 저는 태어나서 그런 감기, 제가 감기 좀 잘 걸리거든요. 근데 태어나서 그런 감기 처음 걸려본 거예요. 증세가 어땠는데? 어땠냐면.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 계속 잠만 잤어요. 그러니까 목 아픈 거는 그냥 뭐 원래는 저 기관지가 이제 원래 목이 아픈데. 제가 아무리 아파도 이렇게 잠 이게 뭐지 운동도 하고 막 뛰어다니는 거 다 하거든요 저는. 감기 걸려도. 근데 잠을 그러니까 잠을 하루 종일 잤어요. 24시간. 20동안 잠만 잤어요.
잠만 자고. 어, 열은? 밥 먹고, 아니, 열도 없고, 밥 먹고 자고, 밥 아,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 열이 없으면 아니잖아. 아니, 근데 그게 사람마다 틀린데요. 어. 나타나는 게 다 사람마다 틀린데요. 어. 그, 저 같은 경우는, 그니까, 제가 처음 겪어본 관계였어요. 몸도 아프고, 몸도 막, 그 뭐지, 저는 몸살 관계 안 걸리거든요. 어. 이게 완 진짜 누가 막 때리는 것처럼 아팠어요. 아, 두드려 맞는 것처럼? 어, 먹고 자고, 계속 그만 했어요. 목에 가래차고. 열나는 사람들은 그 뭐야 열나는 거는 그 100% 안 돼요. 그래. 그 코로나 증상 중에 그리고 나서 그 한 2주 아팠어요.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심한 감기 제가 원래 감기 잘 걸리는데 그런 걸 처음 겪어봤고 그래 아픈 거 좀 뭐라는 좀 좀 몸이 이게 하여튼 좀 기존의 감기랑 틀렸어요. 와 이거 뭐 하네 오늘 여기. 파마스마켓. 파마스마켓. 넌 너무 비싸더라고. 아, 파마스마켓. 오케이, 일단은 뭐. 부자들이 가는데. 예, 네, 부자들. 우리 이제 걸베이들 둘이서, 대구 걸베이들 둘이서 이제 만나가지고. 예, 네, 뭐, 동네 이때 딱 이제 한 3시, 4시부터는 좀 안개가 낀다 하니까 날씨 좋을 때. 빨리 가서 금문교 살짝 찍고 뭐 와가지고 뭐 대충 뭐 밥이나 좀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헤어스타일 자. 좋다. 이동! 쟤는 머리 있는 사람이 제일 부르겠다. 아, 머리 없구나. 오늘 아침부터 또, 어? 대구 후배 만난다고 또 미용실 가자. 파마까지 하고. 자, 한번 금문교로 한번 이동하겠습니다. 이동! 아 좋네. 아 여러분들, 야 오늘 날씨 너무 좋네. 예 오늘 샌프란시스코 오길 잘했네. 야 웬만하면은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금문교 다리 구경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예 안개 때문에 금문교 구경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자기가 태평양선부터 해가지고 저기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까지 쭉 다 보입니다. 예. 아 좋습니다. 야 살아있네 살아있어 서서서서 여기는 금문교에 왔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 쫙 보시죠. 여기 샌프란시스코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금문교까지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정말 멋있는 모습 보일 수 있는데요. 예.
아, 우리 김기사 어디 갔노? 내 요트 어디 갔지? 요트 어디 이거? 아, 이 새끼가 오늘 요트 김기사 어디 갔니? 자, 우리 요트 타고 어떻게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하고 어떻게 요트를 타고 한번 샌프란시스코 한번 관광 한번 해볼까요? 한번 가 보시지요.